그래서 좀 민망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겨낸 것 같아요. 이게 음악이 나오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게 괜히 여기 요 1m 더 위에 있는데 좀 저 어떻게 뭘 하고 있어요? 이게 LP인데 LP 음질이 안 나오고 너무 진지어 깨끗해서 그 얘기를 아까 저희끼리 했는데 이게 원래 좀 이렇게 묵어야 되죠? 먼지도 쌓이고. 아니 먼지 있으면 안 좋은데 이게 먼지 쓰기가 조금 나면 이제 좀 좋아지겠죠. 굉장히 잘 공장에서 잘 찍은 모상태죠 지금. 예. 뭐 그 LP 뭐 관리법이나 진짜 짧게 그래도 이거를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거 뭐 한번 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먼지 소리가 저는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LP인데 그게 또 바늘을 또 상하게 하고 이러니까.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LP는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선을 눕히면 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LP가 휘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근데 쌓아놓은 것도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189g이라 해서 좀 되게 두꺼운 편에 속해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LP들은 예전 음반들은 보통 뭐 129g 정도 되니까 금방 더 휠 수가 있죠. 직사광선 같은 게 좀 피해 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좀 무슨 복선이 깔려있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휘지 말라고. 휘지 말라고? 와. 깔려있네 복선이. 더 무거울수록 그 좋죠. 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물로 닦아요? 물로 닦아요. 아 이거 솔직히 진짜 나 몰랐다. 이거 진짜 몰랐다. 이거 물로 닦고 이걸 막 이거 그럼 물로 이렇게 막 닦고 걸레로 이렇게 물 해갖고 라벨 같은 게 좀 이제 적셔지면 안 되니까 그거만 주의하시고. 아 전 진짜 몰랐네. 걸레로 싸 이렇게 하는 거네. 자 우리 그 헤븐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 난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저기 기자분 한 번 더 하고 잘생겨서 그 두 개 해도 되나요? 이번엔 정말 한 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주변에 지금 다 세 분 주셨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럼 약간 하나의 느낌으로 믹스를 아예 다른 성질이랑 두 개가 성질이. 자, 그러면 두 개. 네, 네, 빠르게 한 번. 네, 빠르게. 해븐이 마지막에 34번 정도 반복되는데. 무섭다. 마지막에 34번 정도 반복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듣기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낸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 세봤어요. 34번이지 지금 처음 왔고 얘도 안 세본 것 같아요. 그럼 이 질문 바로 스킵하고 네, 다른 질문. 아 바로 스킵이요? 네. 아 의미 없다는데 뭘 어떻게 해. 아 그럼 그 나얼님이 좋아하시는 그 아티스트 중에 그 굉장히 그 예를 들면 그 사랑 노래가 아니라 예를 들면 환경 아니면 뭐 평화 아니면 인종차별 이런 곡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나 힐더월드 아니면 뭐 Earth Song 그런 거 뭐 마르기의 뭐 마치 고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 지금 해븐은 그 질병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다른 인종차별이나 평화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곡을 쓰실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는지. 네. 네. 이게 곡이라는 게 이제 어떤 창작자의 좀 솔직한 심정들이 담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뭐 특별한 인종차별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곡을 만든다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헤븐 이 곡의 어떤 내용은요, 그냥 말 그대로 천국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곳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제 주위에 아픈 분들이 좀 많아서 그분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좀 이런 세상 말고 진짜 좀 그 누구도 아프지 않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나 뭐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세상에서 좀 다 같이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네 뒤에 분. 아 처음 이쪽 편에 한번 하고 넘어올게요. 네, 저 네. 바람 기억이 잠깐 나와서 그런데 짱절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짱절미 아, 강하지 않죠? 강하지 않아. 되게 귀엽게. 아 야한 거고.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저 친한 우리 동생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연을 좀 들었어요. 그 절미에 대한 사연을 들었는데 듣고 아 너무 이제 가엽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서 이제 들어가다 나 우리 못다 나 들어갔더니 정말 그 바람 기억 그 바로 올렸더라고요. 그 주인 분께서. 그래서 이제 저도 하트를 눌러드렸고 되게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네. 아, 이거 먼저 예. 여러분 질문 꼭 1인당 1질문 하시고 가세요. 아셨죠? 안녕하세요. 질문 진지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저도 이 해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이 사람 좋드린 앨범에서.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세 가지 노래를 같이 듣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로 그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정도 들었더랑 그 다음에 조지 벤슨의 그 Breezing,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알자노의 모닝 같이 느낌이 났는데 그 나얼님께서 정말 느낌이네요. 이 노래를 이 노래들 뭐 영향을 조금 뭐 많이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고 좀 네.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장르적인 어떤 그런 유사성에서 오는 네. 어떤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조금 이 노래가 약간 갖고 있는 건지 혹시 어떤 미스처로 봐도 되는 건지. 뭐 거울 미냐 아니냐 뭐 이런 모든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듣던 음악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곡에도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편곡을 맡겼었는데 이제 편곡을 맡길 때 아 이런 스타일 좀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곡 중에는 없고요. 다른 곡이 있었는데 아 이런 스타일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발음이 좋으세요, 되게. 아까 그 전에 하셨던 분은 진짜 팬분이라서 그러시지 얼발음만. 아, 스윙 대파이어. 발음 다들 좋으시네요.
그 나얼 씨가 소울 이 섹션의 그 장르에 대해서 곡을 딱 들려주잖아요. 바로 무슨 노래인지 나와요. 진짜 진짜 많이도 듣고 좋아도 하다 보니까 그냥 소울 힙합부터 뭐 이런 거 다 들려주면 다 알거든요. 아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 무조건 이거 뭐냐 이거 딱 들어오면 바로 예보도 막 알고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잡지식이 이제 너무 많이 쌓이지 않은 거 아닌가. 질문 그 한번 더 하시고 또 새로운 거 근데 주시면 안 돼요? 저기 맨 뒤에 먼저 맨 뒤에 그 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데 교수님이 평소에 건강한 음악, 선한 음악, 따뜻한 음악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헤븐이랑은 또 다르게 앨범 전체적으로 예전에 수업 들을 때 그때 브라운 아이즈 올 3집이 나왔을 때 그거를 들려주셨거든요. 아, 네, 수업을 들었었어요? 네네. 다른 과인데 아, 교양으로 들었어요. 아, 학생이세요, 그럼? 예전에. 아, 예전에. 막 깊은 주시 있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따뜻한 점을 되게 강조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일본에 가면 어떤 장치, 기계에 들어 이용하면 소리가 굉장히 따뜻해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또 마스터링 할 때? 네네. 마스터링 할 때. 이번 앨범도 그런 작업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이 미국에서 했는데 작업을 글쎄 거기서 어떤 기계를 썼는지 나는 잘 모르고요. 근데 히터 히터. 또 다른 가수들하고 일본에서 작업했을 때랑 미국에서 하니까 그 미국만의 어떤 그런 질감이 느껴져요. 미국의 질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대답 잘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좀 미국 질감이 되는 거. 네. 히터는 미국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한번 이쯤에서 네. 글로리아 주시기도 하고 감상하시고 그 음악과 그 주기도에 대한 얘기 또 나눠보는 시간 저희는 잠깐 내려갔다가 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